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흔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역동적이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난 4월에 그 총선 결과 나왔을 때, 여권이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승리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도저히 야권의 어떤 희망이 보이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주는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다. 뭐 말은 다시 또 이렇게 비대위를 만들면서 어떤 또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런 거였지만 속으로는 다들 그랬죠. 이것은 도저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제는 라고 생각을 했는데 7, 8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또 상황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저 이제 독주를 지나서 독재로 가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해졌다라는 희망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환경이 바뀐다. 참 정치라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어렵게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는 역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이 윤석열 그 정직에 대해서 재가를 한 뒤에 추미애로부터 사표를 받았습니다. 뭐 추미애가 자진 뭐 사표를 냈느냐? 아니죠. 해임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질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최근 윤석열에 대한 직무배제를 할 때부터 이제 추미애의 효용 가치는 다했다. 마지막에 윤석열과 같이 어떻게 퇴진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추미애가 보여준 지난 1년 동안 함량 미달의 그 업무 수행 능력, 그 다음 그 국민들 앞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언행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문제는 사표를 받는 타이밍을 어제로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추미애 사퇴를 현실화해야 바로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그래도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요.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압박, 여론에 대한 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두 가지로 사표 시점을 어차피 개각에 추미애는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추미애만 빨리 사퇴 의사를 밝혀놓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추미애의 뭐 사퇴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맞는 이야기고요. 길게 봐야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길게 보고 이 게임은 뭐 이제 뭐 문재인과 윤석열의 게임으로 된지 이미 한두 달 넘었고요. 이 게임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 부산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오구돈 전 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내일 실질심사가 있게 되는데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죠. 근데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오구돈에 대한 수사를 피치를 올리게 된건 검찰이 이것도 윤석열 총장이 지시에 의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고돈에 있어서 의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추행이 어디까지 일어났느냐라는 부분,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또 하나는 도대체 총선을 앞두고 총선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불거졌는데, 그것을 뭉개입니다. 뭉갰다가 총선 일주일 뒤에 오고돈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총선을 중간에 두고 이것을, 이 사건을 뭉개가다가 오거돈이 시장을 사퇴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거돈은 여러 가지 주변에 시장직만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텨든 걸로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오거돈을 사퇴를 만들었느냐? 사퇴하게 만들었느냐? 총선 전에 이게 불거지지 않도록 누가 덮었느냐? 이 오거돈의 이 문제가 드러나는 게 지금 이 검찰에서 깔아뭉개고 있는 일부 검찰이죠. 그 추미애 사단 쪽에서 깔아뭉개고 있는 박원순 사망에 대해서 추정해 볼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오고돈 시장에 대해서 이 검찰이 한번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며칠 전에 부산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고 또 이 오거돈 측근에 대해서 그 휴대폰도 압수를 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나왔을 것이다. 오거돈 구속에 성공을 한다면 성추행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그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누가 이걸 깔아뭉개고 오거돈을 시장 사퇴 쪽으로 몰아갔느냐.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도 윤석열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한 카드다. 문재인 정부에 겨냥하는 원전 수사와 함께 카드다. 물론 뭐 또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뭐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서 뭉개가겠지만 끊임없이 이런 비리들이 새로 드러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여론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측에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번 그 직무배제 때처럼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나 10일 안으로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는 전자추천 방식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이 자신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이 신청,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 첫째,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해임시키고 싶은데 정직 2개월 한 이유는 이 재판에서 질까 봐서였죠. 이 재판에서 이길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정직 2개월로 가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다음 추미애까지 사퇴시키는 걸로 어제까지 한 건 이 재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 보겠다라는 거죠. 이 재판에서 지면 문재인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엄청난 거니까요. 정치적인 타격은 직접적으로도 사실 검찰총장과의 대결에서 대통령이 완패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난번 직무배제 이후에 있었던 그 행정소송 결과보다는 윤석열 측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때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는 징계를 앞둔 직무정지였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징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내용도 들여다봐야 되고 절차 못지않고요. 절차 못지않게 징계의 내용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난번 직무 배제 이후에 있었던 조미연 판사의 서울행정법원의 그 판결입니다. 그 판결의 내용이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도 많이 참고가 될 것이다. 그 판결의 내용이 검찰총장의 자리는 엄중한 자리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는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엄중한 자리니만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정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엄격한 내용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만약 직무를 배제한다든지 징계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자리는 그렇게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비워두는 것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국가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지적을 했죠. 그게 참고가 될 것이다. 이번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2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비워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이번에 내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모두 정해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둘 얘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감찰부터 시작해서 직무 배제, 그 다음 징계까지 뭐 하나 절차 하나 공정했던 부분도 없었고요. 내용도 6가지를 거론했는데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었다. 하나 제대로 아 이것은 윤석열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논란 정도는 다 되는 부분이었다. 이런 논란 정도 되는 부분 가지고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참고되는 것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번 가장 윤석열 징계의 가장 핵심 사유로 꼽히는 그 판사 문건에 대해서 7번이나 그 전국의 판사회의에서 판사들이 아,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7번이나 자꾸를 수정해 가면서 올라오는 것을 거부를 한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거부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었고 직무배제 이후에 또 앞으로 판결을 또 하게 될 텐데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에게 우리가 동료 판사로서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하나.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이 판사 문건은 사찰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사들이 모두 합의를 했다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이 이제는 진검 승부를 앞으로 펼쳐가게 될 텐데요. 사실은 직접 맞부딪히는 진검 승부 첫 장이 이번 행정소송이 될 것이다. 이어서 이제 여권에서는 엄청난 압력,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사퇴하라라는 공격이죠. 이제 추미애도 사퇴를 하니까 사퇴를 해야지 않느냐. 또 이야기합니다. 국정조사, 특검, 공수처를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퇴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협박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퇴할 윤석열 아니고요. 사퇴할 이유도 없고요. 사퇴하지 않는 것이 사퇴를 해서 검찰의 중립, 검찰의 독립,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 지금 국가기강이 바로 잡힌다면 사퇴할 수 있죠. 그런데 사퇴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중립을 지키고 우리나라 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라는데 윤석열이 확실하게 동의하고 확실하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정조사 야당에서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했을 때 그래 하자 윤석열 국정조사 하자 이낙연 대표가 뒤에 말도 없이 스르르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특검 합시다. 그 다음 공수처 수사하십시오. 하겠지. 그거 하려고 지금 공수처 만드는 것 아닙니까? 특검 하자는 것 아닙니까?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자,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자기의 똘말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 자기 사단 사람들을 이끌고 윤석열에 대해서 다 파헤쳤지 않습니까?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번 6가지죠. 그 중에 제대로, 이건 윤석열이 잘못했구나 라는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안 하는 겁니다. 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총장까지 사람이 하게 되면 이렇게 털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잘 없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이가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잘해온 부분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이 어찌됐건 한 10년 전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2013년에도 또 1개월 정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겪으면서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 권력에 맞서면서. 뭘 한다고 해서 윤석열을 찍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윤석열의 정치적 무게감은 더 커져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약점, 문재인 정부의 위기, 레임덕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1년 동안 윤석열을 공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고 윤석열에 대한 견제다. 개인적 감정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추미애는 확실히 경질이 된 거고요. 우리 기자들 사이에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정확한 취재, 풍부한 취재를 통해서 아주 예리한 논리로 찝어가야 상대편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고 기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의리하게 하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로 이 소뚜껑으로 쥐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뚜껑으로 쥐가 정상적인 쥐는 소뚜껑으로 안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대 추미애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을 잡으려고 한 건 소뚜껑으로 쥐잡기였습니다. 그래서는 어디 아픈지 아니고는 잡힙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게 권력의 힘만 믿고 대충 이렇게 해서는 그런 수준으로 잡힐 윤석열도 아니거니와 추미애는 이미 오래전에 용도택이 된 것이고요. 또 한번 지켜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수 없는 카드를 내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예리한지 또 윤석열이 그걸 어떻게 받아치는지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이 대선 전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대선 전국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